자, 우리 13번 보니 일단은 문제부터 봐야겠죠? 저 What is the article mainly about? 어떤 특정한 뭐 힌트가 없는 상황이네요. 주로 이 아티클이 뭐에 대한 거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첫 번째 문장을 정확하게 정독을 해 보시면 Small Belgian towns on the Dutch border. 작은 벨기에의 도시인데 어디? 네덜란드 국경선에 위치한 얘네들인 are not where one expects to find a refugee problem. 아니다. 뭐 어떤 그 기대할 만한 장소가 아니다. 뭐 난민 문제를 발견하기 기대할 만한 그러한 장소는 아니다. But 네모 카츠겠죠? 하지만 왜 버스는 무조건 봐야 되니까. That is exactly what has happened. 바로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 Since 왜냐하면 네모칸. 왜냐하면 자 Belgium's cheap land and housing prices. 벨기에의 어떤 그 땅값이 싸고 그리고 집값이 싼 이런 가격. 그리고 the ease at which local Belgium taxes can be avoided. 그리고 용이함이에요. 어떤 용이함이냐면 어떤 이 벨기에의 세금 내는 거 그것이 어떻게 세금 탈세가 아주 용이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가 됐냐? Have made it very attractive. 매우 매력적으로 만들었어요. 누구한테? Wealthy Dutch, 부유한 Dutch, Dutch는 네덜란드 그런 사람들이 to take up residence there. 아, 거기에서 뭐 하는 거? 이제 사는 거를 아주 매력적으로 만들었다. 돈은 많은데 세금은 매우 적게 뛴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 나라에서 가까워. 그럼 어떻게? 그냥 가는 거야. 네. 세금 덜 내려고. 그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본 상태에서 그냥 가볼게요. A에 What is the article mainly about? 답은 The reasons for some Dutch to move to Belgium town. 바로 A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틀린 이유는 뭐다? 문장에서 제대로 못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죠? 첫 줄에 다 border 몰랐고 응. 약간 국경이라고 말하면 아 이게 국경이었지 하는데 그때 막 기억이 안 나. 레퓨지 이거 몰랐어. 레퓨지 난민. 레퓨지를 이게 제일 컸던 것 이거 저기 제 이코노미스트에서 따온 기사에서도 난민 얘기 되게 많이 나왔는데 그거 안 보시죠? 안 보니까 지금 몰랐다고 한것 같아요. 마음이 아파.